맛있어? 응! 지금부터 깜짝 퀴즈! 전래동화를 많이 본 친구들이면 아마 바로 맞힐 수 있을 거야. 자, 잘 들어봐. 떡과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대사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딩동댕동! 정답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였어. 친구들, 진짜 안 잡아먹을지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 뿅뿅! 뿅뿅!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웃마을에 일하러 가기 전에 오누이에게 당부했어요. 얘들아, 엄마 일하고 올 테니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렴.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늦은 밤, 어머니가 품삯으로 얻은 떡을 이고 서둘러 집에 가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떡을 주었어요.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는 고개마다 나타나 떡을 다 뺏어 먹었어요.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젠 떡은 없어. 제발 살려줘.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날 기다려. 그거 잘 됐군. 호랑이는 희죽 웃으며 어머니를 꿀꺽 잡아먹어버렸어요. 네. 호랑이는 엄마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오누이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호랑이가 엄마 행세를 하는데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슬쩍 보였어요. 호랑이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게 틀림없어. 오누이는 깜짝 놀랐지만 오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배가 아파서 뒷간에 다녀올게요. 오누이는 살금살금 방 안에서 나와 재빨리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예. 아니, 이 녀석들이 내가 깜빡 속았구나. 호랑이는 뒤늦게서야 뛰어나와 아이들을 찾아다녔어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호랑이는 뒷마당 우물 안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어요. 오호라, 여기 들어갔구나. 호랑이는 우물 안으로 발톱을 휘두르며 오누이를 잡으려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동생이 그만 풋 웃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그제야 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어요. 둘 다 나무 위로 도망쳤구나. 어떻게 올라가? 높은 데까지 어떻게 올라갔니? 참기름을 바르고 왔지. 호랑이는 옳았구나 싶어 얼른 참기름을 가져와 나무에 잔뜩 발랐어요. 하지만 올라가다가 주르륵 쾅, 또 올라가다가 주르륵 쾅, 자꾸만 미끄러졌어요. 그 모습이 우스워 동생이 무심코 말하고 말았어요. 에이 바보,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귀엽어. 아하, 그렇구나.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로 찍어가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누이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오빠는 다급히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똑같이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저를 살리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가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호랑이가 잡은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지혜를 발휘한 오누이는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었어요. 누이는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세상을 널리 비추어 주었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게 봤어? 응!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오누이는 오라비와 누이를 함께 이루는 말인데, 오라비는 오빠나 남동생을, 누이는 누나나 여동생을 뜻해. 우리 친구들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볼까? 그 동생이 의물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서 무심코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와도 된다는 걸 말한 것도 그렇고, 조금 동생이 조금 눈치가 없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해와 달이 됐잖아. 그 해 안에서, 달 안에서 오빠랑 동생이 웃으니까 좀 기뻤어. 그랬구나. 근데 호랑이는 왜 바로 엄마를 잡아먹지 않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말을 했을까? 떡을 좋아해서? 호랑이는 음식을 제일 많이 먹잖아. 그래서 떡 먹는 거 먹고, 그리고 사람을, 엄마를 또 먹은 게 아닐까? 아마도 한 번에 잡아먹으면 엄마가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계속 한 고개씩 넘게 하고 조금씩 체력을 소모를 시켜서 이제 힘들 때 잡아먹으면 못 도망가니까. 호랑이야 똑똑하네. 똑똑한 호랑이였네. 하늘에서 오누이에게 동아줄을 내려준 건 누구일까? 엄마의 죽은 엄마의 영혼? 하느님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줄을 내려줘가지고 그거 올라타고 천국에 왔을 때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거지. 와, 진짜 멋지다. 친구들, 좋은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